오픈 레이블 같은 거? 그러니까 레이블인데 오픈인 거죠. 누구나가 참여를 해서. 네, 안녕하세요. 어거스트입니다. 이번에 그 새로운 컨텐츠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이름은 나와 있듯이 재미삼아고요. 부제가 이제 같이 작업합시다. 같이 작업해요.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에도 제가 이제 스스로 보면서 하려고 정리를 해 놓은 건데, 콜라보를 하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저는 기본적으로 음악을 만드는 사람인데, 이제 블랙랩이나 여러 가지 컨텐츠를 하면서 실제 음악과 관련이 된 일을 해왔지, 직접적으로 음악을 만드는 일은 상대적으로 좀 소홀히 해왔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과거 시간이. 그래서 이제는 좀더 본격적으로 음악을 만드는 일을 좀 하고 싶다. 그러니까 강의, 강좌 만드는 것도 물론 좋은데, 그것보다 원래 제가 17살 때부터 늘 해왔던 그냥 비트 찍는 거, 음악을 만드는 거,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다시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비트도 열심히 찍고 있는데, 근데 이제 뭐 비트를 찍었으면 비트 테이프 등의 앨범을 내면 되지 않느냐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물론 비트 테이프도 참 좋은 앨범인데, 거기에 이제 래퍼들도 참여를 하고 더 나아가서 뮤직비디오도 만들어지고 뭐 이러한 것들을 좀 해보고 싶어요. 더 많은 사람들과 각 포지셔닝에 있는 사람들과 이제 쉽게 말하면 콜라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실제로도 그런 사람들을 몇번 만난 적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작업물들이 잘 돌아오지가 않아요. 비트를 줘도 이제 뭐 벌스를 부탁했는데 막몇 개월이 걸려도 돌아오지 않는다든가, 그래서 결국에는 흐지부지 되고 막 그런 경우가 많아서 이제는 좀 제가 직접적으로 좀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력자들, 숨은 실력자분들을 찾아서 직접 컨택을 해서 더 많은 작업을 하려고 하는 중에 이제 요게 첫 걸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 곡을 올려드릴게요. 그러니까는 뭐 만든 걸다 올리진 않을 거고요. 저도 제가 찍은 것 중에서 괜찮다라고 생각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음원으로 내도 좀 나쁘지 않겠다라는 곡들을 제가 좀 선정을 해가지고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곡의 주제는 간략하게 무엇인지, 좀 어떤 스토리가 이 곡에 담기기를 바래서 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영감을 받아서 만들게 됐는지, 좀 이따가도 오늘 첫 번째 곡으로 하나 들려드릴 겁니다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올려드릴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 곡을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이제 본인 방식대로 녹음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녹음을 해서 제거 댓글에다가 뭐 사클이나 유튜브 링크를 남겨주시면 제가 다 모니터를 하고, 그중에서 이제 베스트가 있다, 그리고 제가 들었을 때도 베스트고, 뭐 댓글 추천수도 많이 받았다 하는 것들은 이제 검토를 한 후에 이제 음원으로 발매를 하고, 그리고 그 음원이 발매가 된 곡은 또 동영상으로 이렇게 가사 입혀서 제 유튜브에도 올리고, 그 다음에는 이게 좀 참여자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많아지면은 제가 유튜브 방송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지금은 비트 피드백을 하고 있는데, 그랩 피드백? 피드백이라고 좀 그렇고, 그냥 랩을 들어보는 그런 방송 컨텐츠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결과론적으로는 제가 일단은 비트를 많이 찍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또 여러분들이 열정을 가진 어떠한 실력자분, 뭐꼭 실력자가 아니더라도 그냥 랩을 하고 싶은 분? 그러니까는 요즘에 제거 채널에 댓글 달리는 거 보면은, 제가 지금 막 활발히 올리고 있진 않습니다만, 몇달 전만 하더라도 제 비트를 무료로 막 올렸었어요. 근데 거기에 막 가사를 적는 댓글이라든지, 혹은 그 비트를 써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싶다라든지, 그런 댓글들이 종종 달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내 비트에다가 뭔가 랩을 하거나 좀 활용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가져가신 분들이 제 비트에 랩을 했을 때 어떤지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어요. 예전에 뭐 페북이나 이런 데에서 자신이 이제 제 비트에 녹음했다라고 보내주신 분들도 있었어요. 사운드 클라우드 링크 같은 거.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들어본 적도 있는데, 어쨌든 제 비트에 사람들이 듣고선 어떤 식의 목소리가 올라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비트가 또 다른 느낌이 연출이 되는지, 그런 것들도 조금 궁금합니다. 그래서 요 재미삼아라는 걸 한번 기획을 해봤고, 뭐 음원을 발매한다고 해서 막 되게 거창한 의미보다도 말 그대로 그냥 재미삼아 하는 겁니다. 저도 뭐 이걸 해보고 재밌으면 하는 거고, 아님 많은 거고, 뭐 그런 건데, 어쨌든 여러분들도 하시면 되고, 뭐 녹음을 그럼 얼마나 해야 되냐, 그것도 본인의 마음입니다. 뭐 벌스를 하나만 해도 되고, 훅만 올려도 되고, 벌스 두 개를 하든지 아니면 곡 전체를 다 메꿔도 되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곡, 어떤 분은, A라는 분은 뭐 벌스 하나만 했고, B라는 분은 벌스 두 개를 했는데, A라는 분의 벌스 1과 B라는 분의 벌스 2를 합치면 좋겠다,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두 분의 벌스를 다 받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믹스를 해서 그걸 가지고 음원을 내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재미난 것들을 조금 많이 할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요 재미삼아 콘텐츠를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한두 번 해보고 묻힐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저는 어쨌든 비트셀링을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를 계속 지속적으로 찍을 생각이고 계속 아마 올라올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걸 하는 이유는 얘기가 좀 길어지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제 유튜브 채널이 이제 뭐 강좌 위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강좌도 물론 계속 올리긴 올릴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그 니즈, 목마름이 있으니까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약간 음악 감상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음악의 본질은 서로 자신들의 생각을 가사로 표현을 해서 그걸 가지고 서로 공감을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하는 사람, 저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그 내용을 가사로 풀어쓰고 그걸 사람들이 서로 듣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음악을 말 그대로 듣는 곳인 거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서로 소통을 하는. 그래서 제가 어떤 주제를 던져주고 그거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랩으로 해주면은 또 다른 사람들이 댓글을 달든가 하면서 소통이 되겠죠. 뭐 이거는 굉장히 좋은 청사진의 그림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음악으로 좀 듣는 음악 감상실의 유튜브 채널, 좀 표현이 좀 너무 유치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음악을 듣는 곳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어쨌든 간에 제가 힘들 때마다 그 래퍼들의 가사들을 들으면서 많은 힘을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그러시길 바래서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이제 이 얘기는 좀먼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의 이런 작업물들을 보시고 만약에 뮤직비디오로 찍는 분이 계시다 하면은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은 뭐 뮤직비디오도 이렇게 찍을 수 있도록 최대한 뭐 상의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되게 말 그대로 나중 얘기라서 제 워너비는 뮤직비디오까지 찍는 거지만 그게 될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꼭 뮤직비디오는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타이포 뮤직비디오 같은 거 있잖아요. 막 글씨로 막 이렇게 하는 거. 뭐 그런 거에 좀 재능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 한번 이 곡은 내가 이런 거 작업해보고 싶은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더 이거를 일축해서 정리를 하자면 오픈 레이블 같은 거? 그러니까 레이블인데 오픈인 거죠. 누구나가 참여를 해서 할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딱 프로젝트가 잡히면 나 이거 하고 싶다 하면은 달려들어서 그걸 하고 싶은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그 프로젝트 하고 끝나면 흩어지고 또 새로운 프로젝트 나오면 또 하고 싶은 사람 모여서 하고. 그러니까 이런 오픈 레이블, 오픈 프로젝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의 그림을 좀 그리고 있어서 이 재미삼아라는 콘텐츠를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게 음원, 뭐 수익 이런 내용이다 보니까 간단한 내용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가 해놓은 게 픽된 곡은 음원으로 발매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랩을 하시는 분들도 가능하면 뭐 저작권협회에 등록이 돼 있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굉장히 소량의 금액이겠지만 어쨌든 음원이 계속 발매가 되니까. 근데 뭐 저작권협회에 난 등록돼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냐? 뭐 그건 아니고요. 뭐꼭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어쨌든 음원으로 발매되기 때문에 소량의 금액이라도 받아가는 게 득이 되니까 저작권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으신 분이 하면 좀더 유리하다. 마치 우리가 이력서를 넣을 때 운전을 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좀더 우대하다. 뭐 이런 거 있듯이 그런 정도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실 때 그걸 좀 염두에 두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픽이 된, 그리고 음원이 된 곡은 제 유튜브 채널에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픽된 그 랩을 가지고 저는 유튜브에 올리고 수익 창출을 하게 되겠죠. 근데 그 수익 창출의 금액이 래퍼한테는 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열심히 랩은 했는데 그 랩에 대한 대가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저가 생각한 게 뭐냐면 유튜브로 생긴 수익은 그 래퍼한테 수익이 돌아가진 않지만 대신에 요세 번째 픽된 래퍼분에게는 그 해당 비트의 음원을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태그가 없는, 태그가 삭제된 MP3 버전을 제가 따로 메일로 보내드릴 테니까 그 음원을 가지고 본인이 직접 공연을 하시든 혹은 음원을 발매하시든 어떠한 상업적인 활동을 하셔도 상관이 없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조금 쌤쌤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아까도 말했지만 오픈 프로젝트 방식이고 이걸로 인해서 수익도 그냥 알아서 가져가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만큼, 원한 만큼 수익도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저 뮤직비디오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뮤직비디오 찍으신 분이 만약에 있었다.
근데 그걸 저한테 주셨다. 그럼 저는 그걸 가지고 유튜브를 가지고 수익 창출을 하겠죠. 제 유튜브에 올리면서. 근데 마찬가지로 그 수익 창출된 유튜브로 수익 창출된 그 페이가 뮤직비디오 찍으신 분한테는 가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분에게도 제 음원을 드릴 건데 그걸 가지고 뭐 자신의 뮤직비디오 포트폴리오로 사용을 하시든 그 외에 뭐 상업적인 부분으로 사용하시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제 생각엔 이게 제일 윈윈인 것 같거든요. 물론 제 생각이 틀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뭐 그런 부분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요 재미삼아는 오픈 프로젝트 나아가선 오픈 레이블의 개념이고 같이 한번 이 일에 작업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탁 달려들어서 작업물을 올려주시면 된다. 그리고 이게 누적이 됐을 땐좀더 재밌는 그림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내용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뭐 댓글이나 남겨주시면은 제가 필요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비트는 이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찍은 거예요. 오늘 찍은 겁니다. 이 영상을 올리는 이날. 그래서 제목은 리얼리티라는 곡이고요. 일단 한번 들어볼게요. 네, 뭐 대략 이런 곡이고요. 제목이 리얼리티인 이유는 제가 그제 타입비트를 올릴 때 물론 지금 조회수도 없고 거의 똥망입니다만 이런 식으로 뭔가 동기부여를 줄수 있는 이런 문구들을 하나씩 찾아서 넣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타입비트는 사러 와라 이게 아니라 이 타입비트 유튜브 채널도 사람들이 약간 그냥 음악을 편하게 감상하라는 의미로 약간 지금 좀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 이런 문구들을 넣고 있는데 여기 이 곡에 해당한 문구는 Reality is wrong, dreams are for real. 그러니까는 현실은 거짓이고 꿈이 진짜다. 뭐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뭐 꿈을 쫓아 산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음악을 하시는 분들의 항상 괴리가 그 현실과 꿈, 이 괴리가 있잖아요. 근데 현실은 빡센데 어쨌든 원하는 그 그림이 있으니까 빡센 현실을 뭔가 이렇게 뚫고 가야 하는. 물론 저도 지금 그러한 상황이고요. 저도 지금 개인적으로는 1차적으로 저만의 목표를 이루긴 했지만 이제 또 2차적인 목표가 있으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좀 열심히 저도 허스를 하고 있는 그런 중인데 어쨌든 그러한 뭔가 의미로 만든 곡입니다. 그래서 좀더더 쉽게 말하면 허슬하자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는 그런 꿈에 대한 이야기를 좀더 풀어냈으면 좋겠는. 그래서 그러한 멋있는 가사와 그런 것들이 좀더 입혀지면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으로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 시그니처 태그가 I remember my dreams라는 문구거든요. 그래서 그걸 썼던 이유도 지난 4년간 어떤 슬럼프를 겪으면서 꿈이란 거를 잃고 산 거죠. 내가 진짜 원하는 거,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 내가 무엇 때문에 그 개고생을 하면서 20대를 버텼나. 근데 어느 순간에 그걸 다 잃어버리면서 삶이 뭔가 가슴 한가운데 구멍이 뻥 나고 음악도 안 만들어지고 뭐 이런 때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꿈을 조금씩 찾아가고 나라는 사람을 다시 조금씩 찾아가면서 비트도 다시 찍어지기 시작하고 멘탈도 조금씩 많이 회복되고 있는데 그만큼 뭔가 좀 오그라들지만 이 꿈이라는 게저 자신을 많이 잡아주고 그러니까 방향 같은 걸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줬는데 어쨌든 저도 레슨을 해보면은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또 만약에 랩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서 이 비트에다가 녹음을 해주시면 굉장히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런 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이런 걸 하고 있구나. 좀더 스토리 얘기를 서로 들어볼 수도 있고. 그래서 첫 번째 곡을 요 곡으로 정했습니다. 제목은 리얼리티라는 곡이고 뭐 타입비트는 데이브 이스트라는 굉장히 요즘 미국의 사탄 그런 아티스트의 스타일로 좀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요 비트 제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비트 한번 들어보시고 뭐 랩을 하실 분들은 랩을 해서 제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저도 쭉 모니터를 할게요. 한번 많이 기대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비트 계속 제가 재미삼아 이 컨텐츠 올려드리고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는 그 약간 OT 겸 약간 베타 테스트 겸 해서 올리는 건데요. 많은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 자신들의 이야기가 많이 오픈이 돼서 서로 공감을 하고 위안을 얻는 그런 유튜브 채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참여 바라고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 더 좋은 비트를 가지고 찾아올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